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PPT 발표를 맡은 16학번 장성현, 18학번 진성혁입니다. 저희를 포함한 8명은 5주당 4명씩 서면에 위치한 더든 한방병원이라는 병원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PPT에 있는 이 지도 캡처하시고요. 지금 PPT 보시면 아시겠 뜻이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낫다는 점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병원 규모입니다. 병원은 1층이 없고 대신 2층이 1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치료실은 2층과 10층에 위치해 있고 실습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층수만 잘 알아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. 통증 치료실 선생님이 한 명으로 1대1로 실습을 진행합니다. 부담스럽겠죠? 괜찮아요.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 편하게 잘 대해주십니다. 다음은 실습생 일가입니다. 통증 치료실 준비할 것이 많아 15분 일찍 출근하시고 보통 시간 약속으로 성실함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출근하는 센스 다들 가지고 있겠죠? 점심시간은 1시간 반이고 한번더 시간 확인하시면서 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. 저희 병원은 매주 토요일에 실습을 나갑니다. 출근 시간이 평일과 같고 오전만 실습을 진행합니다. 토요일 출근이라 별로일 것 같죠?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평일 하루 중 오전에 출근을 안 합니다. 이것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근로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때 근로를 할수 있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더잘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각 치료실의 기본적인 일과입니다. 먼저 보수 및 운동 치료실은 자, 캡처하시고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. 출근하자마자 핫팩 키고 치료기구 닦으면서 인사하기. 인사 꼭 잘하기. 캡처했죠? 넘어갈게요. 다음은 통증 치료실입니다. 자, 이것도 캡처하시고 중요한 거 오전과 오후 치료 시작할 때 1시간 환자 안 온다는 점. 아, 여기서는 바쁘기 때문에 치료사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직접 치료하면 안 되니 꼭 유의하세요. 선생님께서 화내시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요. 다음은 대망의 과제입니다. 데일리 과제, 수기 작성,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시험 칩니다. 근육, 기시, 정지, 신경 작용, 답은 영어로 이것만 알고 넘어갈게요. 다음은 준비 사항입니다. 흰색 카라티, 검은 바지, 명찰, 머리끈, 필기 도구 확인하고, 이건 과제 수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만 잘 기억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. 여러분, 사실 유만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보물창고입니다. 주의사항과 유용한 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. 인사, 가장 중요하며 혹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안 내주시거나 하면 물어봐야 됩니다. 실습지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봐서 아플 것은 없습니다. 이건 여러분께만 드리는 팁인데 다들 캡처하고 우리들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. 알겠죠? 이상 저희 병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포함한 여러 실습 영상 보고 실습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저희들 인스타 주소 있으니까 궁금한 거, 사소한 거라도 다른 실습지라도 다 물어봐도 좋으니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